평범한 하루를 잠시 멈추고 나는 부산에 잘 알려진 숨겨진 보석 엄광산 둘레길로 향했다. 이 길은 동의대학교와 동서대학교를 잇는 특별한 경로다. 꽃, 특히 벚꽃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저 1년 중 한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시적인 이벤트로만 여겨왔지만 오늘 나는 이 벚꽃길을 걸으며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었다. 이 길을 걷는 순간 발 아래로 내려앉는 벚꽃잎들이 마치 봄날의 카페처럼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. 바람이 부는 순간 벚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리며 주변을 환상적인 광경으로 변화시킨다. 이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진다. 나는 이 순간 이 꽃들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, 그리고 이 봄의 짧지만 강렬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. 계속 걷다 보니 나의 마음이 점점 더 진중해지며 일상의 번잡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느낌이 든다. 이 순간에 벚꽃이 만발하는 이 길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을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 잠긴다.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. 벚꽃이 만발한 이 길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. 삶과 자연의 순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. 각 벚꽃잎이 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가고 변한다는 사실을 실감한다.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, 즉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긴다. 이제 이 길을 떠나려 한다.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? 벚꽃이 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.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. 이 순간에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